안녕하세요. 쥐라기 밖의 화면 정의서 안드로이드 폰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전 1부터 버전 1.5까지 최초 작성 레이아웃 구성부터 화면 정의서 완료까지 히스토리입니다. 목차로는 히스토리, 메뉴, 레벨, 컨텐츠, 투어 1, 2, 3 해서 108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에는 간단한 목차 메인, 사이트맵, 게임 UX 상세 목록이 있고요. 메뉴에는 초급부터 빅토리까지 초급, 중급, 상급, 옵션, 크레딧, 게임 오버, 빅토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레벨은 12단계, 그리고 컨텐츠는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투어,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체적으로 할 거를 좀 끊어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입니다. 해상도 1280x720 사이즈의 가로 화면으로 고정화해서 자동 전환이 안 되게끔 해놨습니다.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옵션, 크레딧, 카피라이트와 게임 시작도 들어가 있고요. 게임 나가기 종료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맵입니다. 메인과 플레이 부분, 그래서 스테이지 12개, 음악, 저작권, 나가기 부분 되어 있고요. 상단, 메인, 하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첨부를 해서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세 목록. 네, 메인과 스테이지와 컨텐츠, 투어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부분 말씀드렸고, 이 스테이지에는 각 레벨별로 해서 공격 점프부터 각각 레벨에 따른 공격 포인트가 들어 있고요. 컨텐츠는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말씀드리고, 투어 1에 대한 부분, 2, 3에 대한 부분에서 각각의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좀 다른데요. 1과 2, 투어 1, 2는 공중계단 위주의 어떤 40가지에 세분화됐고, 이 투어 3는 직선 코스. 그래서 주인공은 얘하고 얘하고 공중계단과 직선을 두 가지를 갈 수 있는데, 공룡들은 요 부분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직선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뉴에 스테이지 1, 2 뭐 해가지고 뭐 초급, 중급, 상급 옵션과 크레딧, 게임 오브 빅토리에 대한 전체적인 맵 구성이고요. 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선택에서 초급, 중급, 상급에서 탭 방식으로 스크롤해서 4개씩 해놨고, 홈 버튼이 있고, 이거는 튜토리얼이죠. 네, 그 형태로 또 담아놨습니다. 네, 중급 부분이고, 예, 상급, 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옵션 정해 심플하게 배경과 음악 조절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크레딧 화면을 터치하세요. 예, 터치 화면으로 해서 스테이지 메뉴 이동하게끔 하였습니다. 게임 오버, 예, 아웃되면은 너 다시 하기 처음으로 나가기 되어 있고요. 주인공 HP바가 0이 되거나 물에 다 죽었을 때 실행됩니다. 빅토리, 주인공이 목표점까지 도달했을 때 실행되고요. 네, 메뉴, 처음으로 하기, 나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레벨, 게임 레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벨 1부터 10까지 각각 공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좀 보기 어려우니까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1, 레벨 1입니다. 네, 심플하게
점프하기 하나 있고요. 모든 것들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레벨 2 네. 부스터가 나오고 메카님이 나와서 달리는데 여기 보크상 위에 있는 공격을 받아서 지금 에너지바가 줄어든 HP바가 줄어들었죠. 여기서도 화염이 있어서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어막 네 방어막이 생깁니다. 메카님의 방어막이 생겨서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레벨 4 공격 버튼이 또 생겼고요. 공격 2, 3에서 공룡 하나와 이제 이렇게 몬스터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폭격 위에 폭격 2 이렇게 또 두 개 생겼고요. 세 개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염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몬스터들이 몰려오는 걸 이 버튼을 눌러서 죽일 수 있는데 피도 흘리고 근데 피가 빨간색이니까 조금 그래서 초록색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맞을 때마다 액션을 맞는 리액션이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있는데 다 HP바가 있어서 공격을 받으면 3번 받으면 죽게끔 하였습니다. 네,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해서는 게임 구성 요소들로서 지도부터 주인공, 몬스터, 공룡들까지 26개의 컨텐츠들을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맵, 공중 계단 경로와 주인공, 패솔저, FPS, 그리고 몬스터 공격용, 오크 의상이 랜덤으로 된다. 공격용 동상, 오크 동상, 에너지 동상, AI 군집 세부더 드래곤까지 공격 동상의 생성체, 터치를 하면 동상이 생긴다. 그리고 이동 장치, 경고판, 바닥에서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 아이트인 경로, 방어막, 리얼타임으로 되는 것, 메카닌 부스터, 아이템, 크리스탈 얻기, 공룡 세 마리 나오는 거, 메카니, 말과 코뿔소, 마법사 이렇게 해서 이 게임에 나오는 컨텐츠에 대한 구성 요소들입니다. 네,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공간의 맵을 일자 이렇게 일렬로 잡았고요. 그리고 직선 코스가 있고 직선 코스가 있는 반면에 공중 계단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바닥엔 전체의 터레인 잡고 물 쉐이더 잡고 길을 만들어서 공중 계단 그래서 또 공간 개념과 그 위치와 배치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토그 라그나로크의 비프스 로스트의 어떤 그런 컨셉을 좀 도용했고요. 공중 계단입니다. 계단이 이렇게 되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과 동물들이 이동하는 경로인데 오픈 메시 링크라는 거 형태로 해서 여기와 여기를 배치해 놔서 여기에 안 보이게끔 해놨는데 여기 닿으면 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끔 그래서 일로 처리하였고요. 바닥은 쿼드로 스크롤이 적용되게끔 해서 조금씩 움직이게끔 해놨고요. 큐브 형태로 공중 계단의 질감을 이제 텍스처 별도로 해서 이렇게 좀 판타지 좀 느낌이 나게끔 좀 작업을 해놨습니다. 유닛장을 이제 주인공 캐릭터로 잡아서 선정했고요.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불꽃을 맞으면 20%씩에서 HP가 감소되게끔 해놨고요. 공격 장치가 없습니다. 아쉽죠? 무조건 달리는 캐릭터로만 해놨습니다. 주인공을 지키는 펫 애완 로봇 솔저인데요. 공격할 수 있는 총과 애니메이션의 어떤 기본으로 해서 달리기, 그리고 점프도 있는데 그거는 없앴습니다. 기즈모와 머즐을 적용해서 총알의 충돌 처리, 총 사운드까지 다 삽입을 했습니다.
몬스터들인데요. 주인공이 아닌 펫 로봇을 공격하는 로봇들도 몬스터들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적용됐고 총알을 맞았을 때 액션 효과를 효과로 피가 터지고요. 다섯 번 맞으면 바닥에 쓰러져서 한 3초에서 그 정도에 사라지게끔 이렇게 하였습니다. 요 펜 로봇솔즈와 요거는 이재현 책 이재현 그 작가 유니티 작가의 그 책 샘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분석을 해서 그걸 이렇게 그대로 카피를 했는데 조금 다른 부분들은 조금 손을 보고 해서 좀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FPS 형태의 어떤 기본을 착안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켰고요. 오크 세 마리는 기본 의상을 해놨고요. 또 세 마리는 의상을 랜덤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테이지가 옮겨갈 때마다 이 옷들이 좀 다르게 이렇게 노출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테크닉을 좀 적용하면 다른 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애니메이션은 없고 그냥 서 있는 형태로 했고 총알 세 번 맞으면 폭발과 함께 튕겨나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알을 맞으면 불꽃이 튀기게끔 또 이렇게 여기에 장치를 해놨습니다. 공격용 동상 이거 만드는데 좀 많이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요. 주인공 뭐 할 거 없이 공룡 동물 가리지 않고 여기는 또왜 불꽃으로 공격하게끔 해놨는데 자동 이 위에서 회전하게끔 돼 있고 불꽃이 공격하는데 이 사정거리가 있습니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각각 다르게 공격하는데 이 상 동상을 또 별도로 배치해놔서 거기를 터치를 하면 또 이 천사상이 생길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머리 위쪽에 불꽃을 배치해서 공격자임을 암시하였고요. 방패에 불꽃을 배치해서 공격 포인트임을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불꽃 공격 포인트를 또 따로 직선 코스에서는 이런 보크상 위에 이렇게 불꽃을 배치해서 사정거리 거리 안에 오면 자동으로 공격하게끔 하였습니다. 회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에너지 할 수 있는 푸른색의 동상을 배치해서 주인공 에너지 동상을 스치면 20%씩 상승하게끔 했고 100% 이상은 더 이상 상승되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새 군집인데요. 새를 AI 군집 처리하여서 자동으로 알 수 있게끔 터레인 위에서 이렇게 적용하였습니다. AI 군집 드래곤인데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였고 드래곤 동향 위치에 배치하여 초기에 튕겨져 나가게끔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마리, 네 마리에서 각각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끔 날아다니게끔 하였습니다. 공격 동상 생성체 공격형 동상을 이 생성 받침 위에 터치를 하면 자동 위에 생겨서 이렇게 공격을 가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회전도 되고요. 맵 전체에 소수만 설치하였고요. 부비 트랩처럼 잘못 터치하면 공격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원 이동 문 역할을 하는 형태의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왕복할 수 있게끔 두 가지 문으로 해서 총 4개의 오브젝트를 반대편과 이쪽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바닥과 이쪽 다리 위에 다리 밑으로 왔습니다. 물 뭐 경고 이동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 보면은 뭐 바닥 물가에 뭐 다음엔 죽는다 뭐 이동표시 있고 다시 이쪽으로 닿게 되면 왔던 곳으로 다리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런 모습이죠. 바닥에서 다리 위를 보는
물려다 보는데 물이 닿으면 죽습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세요. 해서 위로 올라오게끔 하는 장치를 해놨고요. 아이투인 경로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이게끔 경로를 이렇게 잡아서 아이투인 패스 이벤트를 적용해서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 카메라 무빙을 이렇게 위치로 꼬불꼬불 해가지고 프롤로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그거는 따로 영상을 준비해놨습니다. 방호막입니다. 메카님의 방호막을 별도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배치해놓고 요거는 활성은 다른 데서 할 수 있게끔 적용을 했습니다. 메카님 부스터입니다. 전사 동상이 공격하더라도 빨리 달릴 수 있게끔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해서 두 배속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아이템 크리스탈. 얘는 먹으면 해당 점수가 올라갑니다. 공룡 3마리인데요. 상단에 HP가 적용되어 있고 별도 공격은 하지 않고 무조건 달리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메카님. 메카님은 손에 콜라이더를 적용하여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와 동일하게 해놨는데 기능은 우선 딱히 별 아무튼 공격할 수 있게끔 다 처리를 해놨는데 이게 공격이 아닌 그냥 달리는 주체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방어막과 부스터만 해놨습니다. 기능을 몬스터와 같이 뭐 이렇게 펫 로봇을 공격하게끔도 해놨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안 맞아가지고 뺐습니다. 동물입니다. 말, 코뿔소, 동물 애니메이션 적용해서 무조건 달리는 형태로 이렇게 해놨고요. 예, HP바 적용됐습니다. 마법사, 공격 기능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스토리 전개상 적용을 안 했고 얘도 이제 그냥 등장 어떤 캐릭터 컨텐츠로서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어는 1, 2, 3으로 구성되어 있고 1과 2는 공중다리 올라가는 장면 뭐 투어 시작해서 뒤돌고 뭐 차원 이동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관련된 건 40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중 계단 경로 그리고 투어 3는 직선 계단 경로입니다. 자, 투어를 시작합니다. 스테이지 메뉴에 투어를 터치하면 게임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건 튜토리얼 형태입니다. 주인공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시작점에서 주인공과 펫 로봇솔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풀 UI 부분이 다 나와 있고 기능과 모든 올 기능들이 다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풀 버전이죠. 뒤돌기 뒤돌았습니다. 뒤돌았더니 차원 이동할 수 있는 문과 공격자 생성 오브젝트 이렇게 잘못 누르면 이렇게 천사 동상이 생기고 공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로 차원 이동하면 다리 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터치 시 이걸 터치했을 때 공격자가 생겼고요. 동상 이거는 이제 다양한 주인공 공룡들까지 공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차원 이동 왕복할 수 있는 이동 장치입니다. 아래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 몬스터 공격 몬스터가 이제 펫 로봇솔저만 공격합니다. 그래서 총을 발사하면 몬스터들이 총알에 반응해서 뭐 액션도 나오고 또 피도 흘리고 초록색 피를 흘리게 됩니다. 우측 상단 여기에 일시정지 버튼 누르면 팝업창이 뜨고
계속 나가게 옵션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진행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처리해 놨고요. 적이 죽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은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또 능선 뒤쪽에도 또 있고요. 죽게 되면은 이제 피를 흘리고 몇 초에 사라지게끔 몬스터 이렇게 해놨고요. 몬스터의 자동 공격. 몬스터 양손에 충돌체를 설정해서 자동으로 5회 이상 맞으면은 몬스터들이 양손을 흔들면서 좋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샘플 따라서 이제 적용을 하였습니다. 총알 공격. 네, 기본 총알 공격입니다. 이 가장 큰 총알 공격이고요. 몬스터만 공격하는데, 네, 기본 FPS에 많이 나오죠. 장애물 적용.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 개, 중간에 한 개에서 총 두 개 장애물 적용했고, 폭격, 바닥 불꽃. 그래서 우측 상단에 요 세 가지 폭격 아이콘 세 가지 두고, 중앙 위치에 세 개의 공격체에 폭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불꽃이 부딪히면은 튕기게끔. 그래서 총알 대신 다른 공격체로 변경 가능하고, 다른 이펙트들도 가능합니다. 총알 대신 아이템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충돌 체크, 불꽃 확인. 그래서 장애물에 대한 불꽃, 그래서 벽면이고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근데 투명한 얼음 형태로서 볼 수는 있지만 방어막 형태로 예, 해놨습니다. 팩 로봇을 이제 점프. 네, 점프는 이 팩 로봇솔저만 적용되고요. 다양한 점프 이외에 다른 애니메이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 네,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있었는데 이거 점프만 적용했습니다. 원거리 오크 공격. 다리에 도열되어 있는 오크들을 6마리 공격이 없는 오크를 배치해서 근거리 원거리에서 총알로 공격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세 번 맞으면 폭발각에 튕겨나가고 오크 6마리 중에 3마리는 정통 이상 고정형으로 놔뒀고 3마리는 랜덤으로 바뀔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메카님 방어막. 네, 여기 로봇의 방어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투명하게 보여지지만 베이크하면 회색으로 보여집니다. 배경은 어두운 스카이박스 적용해서 투명한 방어막이어도 좀 어둡게 보여집니다. 메카님만의 부스터, 그러니까 로봇만 좀 두 배속으로 달릴 수 있게끔 파티클을 적용해서 실제 달리는 흔적이 나타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이거는 AI 프로그래밍에 나와 있는 예제 부분에 끝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참조해서 적용하였습니다. 메카님 이동. 메카님 생성 및 이동은 AI로 구성되어 있고요. 타워 디펜스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메카님 양손에 이제 양손과 몸체에 충돌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주인공과 이제 닿으면 밀려요. 주인공과 닿으면 밀리거나 메카님 밀리도록 해서 어떤 질량에 대한 값을 줘가지고 스치지 않고 콜라이더 형태도 주고 리지바디도 주고 해서 이렇게 적용하였고요. 위에 HP바 적용하였습니다. 메카님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불꽃의 공격을 받으면 죄송합니다. 메카님 불꽃의 공격을 받으면 파괴되게끔 해놨고요. 뿐만 아니라 메카님 위에 공격 공룡, 동물, 마법사 등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사라지고 이제 폭발한 느낌 받도록 하였습니다. 캐릭터 동시 이동.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에 빠졌던 게 이 조이스틱이 하나
1인용 게임의 조이스틱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캐릭터를 동시에 움직일 수 없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속성을 좀 부속성을 잡아서 얘가 움직이면은 얘가 따라 움직이게끔 하였습니다. 주인공의 기본 상태는 서 있고 펜 로봇 솔저는 기본 상태를 런, 잘못 썼는데 런입니다. 달리는 형태로 해놨고요. 캐릭터가 거리가 있어서 다리에 가까이 가면은 펜 로봇 솔저가 다리 아래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유의해야 되고 공중 계단은 이 주인공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직선 경로만 함께 조이스틱으로 제어되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끝까지는 못 가고 중간에 낙오될 수 있습니다. 다리 밑이든 해서 예. 공격용 오크 동상 네. 공격용을 불구슬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길가에 도열되어 있는 오크상 위에 불구슬을 배치해서 얘는 공격체다 얘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불꽃이 나와서 공격하게끔 했습니다. 투어 2인데요. 공격계단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제 요거에 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천사의 어떤 그 공격용 동상이 자동 회전하면서 유도탄으로 발사해서 공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휘어져서 공격합니다. HP 보충용 에너지 동상입니다. 파란색 크리스탈 동상을 스치거나 통과하면은 20%씩 충전되고 100% 이상하면 더 이상 충전이 안 됩니다. 공중계단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공룡, 동물, 메카님 뭐 다 할 수 있고 주인공도 갈 수 있는데 주인공은 취사 선택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공중계단 진입은 다리와 공룡계단 사이에 어떤 이동장치 막을 두 개씩 해서 왕복할 수 있게끔 처리했고 안 보이게끔 해서 순간이동으로 움직이게끔 하였습니다. 주인공 유니티 짝만 가능하며 조이스틱으로 이동 시 펜 로봇 솔저는 다리 아래로 추락합니다. 공간 이동이고요. 공중 계단 간 공간 이동 장치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동 수단이 가만히 있다 무조건 달리는 건데 점프가 없어요. 점프는 이제 펜 로봇 솔저만 주어진 기능이어서 한 열 몇 개의 공중 계단 사이에 수십 개의 이제 공간 이동 장치를 해서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해놨고 조이스틱 미숙으로 공중계단에서 떨어져 물에 닿으면 게임 종료가 되지만 바닥에 닿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 공간 이동문을 배치하였습니다. 공룡 메카님 뭐 이런 식의 이동은 오프 메시 링크라는 것으로 적용해서 이동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비 메시, 내비게이션 메시를 적용해서 타겟 도착점까지 그걸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 위가 도착점인데 거기까지 내비 메시를 다 구워서 이쪽 경로를 잡아줬습니다. 오지의 마법사처럼 이렇게 길이 되어야 AI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정거리와 유도탄 공격 동상에 사정거리와 유도탄이 있는데 이 불구슬에 사정거리 있으면은 뭐 더 길게 그러니까 밑에 동상과 위에 동상이 있는데 위는 사정거리를 두 배로 줬고요 밑에는 한 배 줘서 좀 더 휘어지면서 멋지게 공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구슬도 꼬리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어떤 유성처럼 혜성처럼 꼬리 부분도 좀 달아놨고요. 가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실수로 떨어졌는데 죽지는 않고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장치를 해놨습니다. 다리 위로요. 바닥 터레인 쥬라기 시대 판타지 뭐 3D 등 고려해서 우거진 바닥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리소스 차원에서 간단한 이끼만 이제 바닥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편집판과 공간이도 바닥에 떨어졌는데 공중 다리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차원 이동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 처리하였습니다. 다리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다시 도착점까지 달릴 수 있게끔 처리하였습니다. 경로, 돌아온 경로들을, 달려온 경로들을 이제 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나와야 할 경로들, 뭐, 이건 공중다리와 이건 직선 코스인데, 좀 떨어져서 달려오야 되는 모습들. 예. 폭격을 이제 시연한 겁니다. 바닥도 폭격을 누르면 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불꽃이 튀기는 시연 장면이고요. 첫 번째 오르막을 돌아서 평탄한 데 오면은 또 보면 멀리 이런 땅과 물 반짝반짝 달빛에 반사되는 형태의 쉐이드를 줘서 생동감 있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두 마리 오크상이 아이템 크리스탈 뭐 배치해서 먹으면은 아이템 그걸 다 스치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게끔 하였습니다. 다시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옆에 보니까 드래곤이 이제 AI 형태로 막 날아다니는 형태 보이고 있고요. 크리스탈 아이템 획득하면 HP가 아래에 점수가 증가되는 형태로 했고요. 또 한번 폭격도 시연해봤습니다. 불꽃이 확 튀면서 예. 최종 이제 오르막길인데요. 스크롤이 밑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쿼드 스크롤을 적용하였고요. 맨 마지막 오르막길 종착지 풍경인데요. 둥근 원반, 구름 어두운 공간에 이렇게 아이템과 옷과 동상 배치하고 중앙에 파란 불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이렇게 옷과 주변을. 그리고 파란 불꽃이 있는데 여기 닿으면 주인공 게임을 승리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투어 3은 직선 코스입니다. 다리 직선으로 달렸을 때에 그 10단계로 해서 정리했는데요. 직선으로 달리는데 이 장애물이 있어서 이렇게 대기한 상태에서 오크상의 공격을 받아서 점수가 낀다. 스토리고요. 오크 장애물을 건너서 왔을 때 오크상이 서 있어가지고 공격을 해서 3회 발사했더니 튕겨져 나가서 다 나뒹군다. 오크상들이 에너지상 오크 여기는 공격 오크상이 있군요. 3회 공격했더니 다 쓰러지고 난립니다. 얘는 뭐 죽고 피 튀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쓰러진다 튕겨 나간다 이런 식의 어떤 물리성을 보려고 한 거고요. 네, 직선 코스의 능선입니다. 능선 와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인데 예, 산 넘어야 됩니다. 여기도 장애물이 있어요. 네, 또 능선 위에 올라가서 앞에 전경입니다. 여기 도착점이 여기 있고요. 능선을 넘어서 직선 코스에 합류해서 이제 공룡들이 합류하는 지점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다리는데 제대로 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에너지가 소실된 걸 여기에 에너지상 붙으니까 금방 충전이 됐습니다. 크리스탈도 배치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놨고요. 여기서 다리 아래 한번 뛰어내려 볼게요. 여기 밑에 다리가 끊겨 있어요. 밑으로 떨어지게끔. 그래서 그 밑에 떨어진 다리예요. 평면상이 아닌 높낮이를 둬가지고 아래로 뛰어지 내리게끔 하였습니다. 펫 로봇을 같이 뛰어내려서 이제 조이스틱에 같이 제어가 되게끔 하였습니다. 네, 직진 코스로 다 왔는데 오르막길에 도달하니까 이제 펫 로봇을 좋아 공간상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임무가 완성돼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형태고요.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얘만 주인공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